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4의 이론 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미출친 가의 결산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시면 결산 절차 가, 본 절차, 보고서 작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에 해당되는 거는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 예비 절차. 자, 그러면 예비 절차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시산표 작성. 이게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결산 수정 붕괴. 세 번째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의 작업을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럼 본 절차는 뭐 하냐면 장부를 마감합니다. 따라서 그 3번과 4번은 본 절차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2번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 시 계정 과목으로 잘못 연결된 것은? 자, 1번 토지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토지를 처리합니다. 회사 보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죠.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4번,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재산세는 건물이 아니라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므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을 과대평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 다음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금액을요, 두 개를 다 똑같이 적고 이 금액을 바꿨어요. 기말의 재고액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제. 자, 기말의 재고액을 5만 원 하나 잡은 거고, 하나는 6만 원 잡은 겁니다. 자, 문제에 따라서, 기말에 재고자산을 과대평가했다, 그럼 이렇게 크게 잡으면, 정상이 5만 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6만 원은 많이 잡은 거라고 하면 되겠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랬어요. 기말에 팔고 남은 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팔린 거는 적게 되므로, 매출원가는 과소 계산됩니다. 보세요. 매출원가 과소.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잡혀요. 자, 비용이 과소됩니다. 비용이 과소되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되죠? 따라서 이익이 크게 잡히죠? 따라서 이익이 크게 잡힙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답은요, 매출원가가 과소 계산되므로 당기 순이익이 과대 계산된다라고 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숫자를 이렇게 대입해서 보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합니다. 자, 예,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잔액 시산표 작성 시 당좌예금 계정 잔액 2만 원을 외상매출금 계정 차변에 기입하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 차 대변 합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당좌예금 잔액 차변이죠. 당좌예금으로 차변에 2만 원 써야 될 것을 외상매출금 차변에다 썼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둘다 자산이고, 둘다 자산이죠. 단지 계정 과목만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시산표는 이걸 찾아낼 수 없어요.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에 금액을 틀리게 썼을 때, 이두 개를 일치하지 않게 썼을 때, 그때 그 오류만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한 경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산표는 차변과 대변의 차액만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시산표에서는 이건 오류가 없다라고 나타나요. 계정과목 잘못 쓴 거, 똑같은 자산 계정과목 잘못 쓴 거는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자산을 잘못 쓴 거 알아낼 수 없으므로 역량이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기본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낮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 아니죠.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잖아요. 따라서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한다. 유동성이 크다는 말은 자산으로 말하면 빨리 현금화 되는 거고 부채로 말하면 빨리 갚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자산과 부채를 먼저 배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번에 1번 있네요. 나머지는 다 맞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그 다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한다. 맞고 자본은 자본금, 자본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등기 및 이익여금으로 구분한다. 이건 주식회사에서 쓰는 자본의 종류고요. 주식회사에서 자본의 그 종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아, 이거 맞아요. 예, 이거는 주식을 발행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예, 자본의 종류 다섯 가지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6번 보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150만 원을 수익적 지출로 회계 처리를 잘못하였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역량은? 자,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죠. 즉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수익적 지출, 이건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요. 자산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잘못 처리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이제 물어봤으니까 자산이 적게 잡히고, 그렇죠? 적게 감소되고 비용은 크게 잡히죠. 자, 비용은 크게 잡히고 자산은 적게 잡혀. 그럼 비용이 크게 잡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비용이 크게 잡히면 이익 있잖아요. 이익. 이익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익이 줄어드니까 또 자본은 어떻게 돼요? 감소되죠. 이렇게. 항상 이걸 알아야 돼요. 수익과 비용과 관계돼서 수익 비용이 나오고 그게 크다 작다 이렇게 할 때 비용이 크게 되면 이익은 작게 되고 이익이 작게 되니까 자본도 작게 되겠죠. 그러면 자산은 감소하고 이익도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결산 재무 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찾아볼까요? 당좌예금 맞죠? 예.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예. 이거 현금이고 이건 예금에 속하는 거잖아요. 만기가 도래한 사채 이자표 해당되고, 그 다음에 양도성 예금 증서는 금융상품인데 100일 만기라고 되어 있네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해야 되는 그런 금융상품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죠. 현금성 자산의 정의가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거든요. 근데 100일이니까 이거 안 돼요. 우표는 당연히 아니고. 그러면 이 세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만원 더하기 50만원 더하기 12만원 하시면 77만원 정답 1번입니다. 이 예에도 우리가 앞에 문제 풀어서 아시다시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종류 이 외에 있는 것들도 다 외우셔야 돼요. 쭉 불러드리면 현금에 지폐주화 있고요. 한국은행 발행하는 지폐주화 있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지폐주화를 통화라고 그러는데 이거 외에 쓰는 통화대응증권의 자기합수표, 타인발행, 당좌수표, 그 다음에 지문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우편환증서, 그 다음에 예금에, 당좌예금 외에도 보통예금, 그 다음에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짜리 현금성 자산. 자, 이런 것들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이 가로는 순자산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순자산하고 같은 말이 뭐냐면 자본이죠. 자본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빼니까 그게 자본이고 공식이 부채를 뺐으니까 순수한 자산이다. 그래서 순자산 또는 뭐 순재산 이렇게 말해요. 8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부일상사가 2013년 1월 1일 토지와 건물을 각각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을 경우 2015년 12월 31일에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참고로 토지와 건물 중에서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물어보는 게 감가상각비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이므로 건물만 감가상각해요. 이게 토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럼 감가상각은 어느 방법으로 하는지 보니까 정액법이죠? 정액법의 공식이 어떻게 돼요? 취득원가. 그거 외워야 돼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잔존가치. 그 다음에 나누기 내용연수.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빼기 0, 잔존가치가 0이죠? 나누기 20.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이 나오겠네요. 250만원. 감가상각비가 250만원이 나오고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상각하죠? 정액법은. 그러면 2013년, 2014년, 2015년, 몇년 썼어요? 3년 썼으니까. 감가상각비는 250만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50만원 곱하기 3년 해서 750만원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감가상각누계액 구할 때, 감가상각비 250만원에다 3년, 3년간 썼으면 이렇게 하셔서 750만원 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대면 가구의 거래 내역이다.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을 부르는 말이죠. 외상 매출금 플러스 바드럼이 매출 채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초 매출 채권 50만원. 그 다음에 미래 상사에게 침대를 20만원에 판매하고 약속금을 받았죠. 이게 가구 회사니까 침대가 회사의 상품이고 그거 팔고 약속금 받았으니까 이게 바드럼이에요. 예, 바드럼. 그다음에 부천유통에 책상을 30만원에 판매하고 10만원 현금 받고 20만원을 약속금을 받았죠. 이것도 바드럼이에요. 예. 기말 현재 약속금의 만기일은 도래하지 않았다. 그럼 회수된 건 없다는 말이잖아요. 자,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매출 채권은 그러면 50만원 더하기 20만원 더하기 20만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90만원이 되겠어요. 자, 회수된 금액이 있다면 그건 이제 빼는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답을 좀 써놓으시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예, 기초 매출 채권. 기초 매출 채권 플러스 단기에 발생된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과 바드럼, 그거 더하고 빼기 단기에 회수한 금액이겠죠? 단기 회수된 매출 채권, 자 그거 빼면은 이게 뭐냐면 기말의 매출 채권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시면 기말의 매출 채권이 됩니다. 이 관련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좀잘 정리를 하셔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자산의 뭐 또는 부채의 무엇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수익의 정의에서 설명한 내용인데 자산의 증가 또는 유입 그 다음에 부채의 감소죠. 수익이 발생되면 자산이 유입 또는 증가되고 부채가 감소됩니다. 그 대표적인 거 한번 예제를 보면 상품을 팔았다 해보세요. 상품을 매출했음. 수익이 발생했죠? 자,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500만원어치 팔았다 해보죠. 이렇게. 그리고 그 대가로 현금 200만원 받고 자산이 증가된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유입된 거. 그 다음에 갚아야 될 외상매입금이 있어서 외상매입금을 300만원 있다고 하겠습니다. 상계했다고 하죠. 자, 그럼 부채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답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매출 할인은 손익계산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네, 이렇게 물어보네요. 네, 정답은 매출액에서 차감한다라고 말했죠. 2번입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되죠. 회사가 판 총 매출액에서 물건의 이상으로 반품 받은 거, 거래처에서 반품해버린 거 매출 환입 빼고 그 다음에 불량으로 혹시 우리가 깎아준 거 개누리 빼죠. 그 다음에 약정에 따라서 대금을 빨리 갚으면 깎아준 거 매출 할인이죠. 자, 이걸 빼면 우리가 이게 순매출액이다 라고 그랬어요. 결국 매출할인은 순매출액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체 총매출액에서 매출할인을 빼서 순매출액으로 손익계산서에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라고 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재고액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즉 단가 계산하는 방법 물어보는 거잖아요. 상품의 단가를 파악하는 방법. 정답은 4번이죠. 4번.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4번입니다. 자, 이거 1, 2, 3번은 뭐예요? 예, 수량.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파악하는 방법. 자, 이거 외에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에, 파악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있고, 그 다음 이동평균법 있죠.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예, 시험에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 다섯 개를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기말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 계산하는 방법. 자,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오면 다음처럼 하죠. 이게 지금 자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요. 자본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초 자본. 여기서 시작되죠. 기초 자본은 기초 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죠. 기초부채 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는 거잖아요.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고 그러면 기말자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 기말자본은 어떻게 구하냐면 기말자산에서 기말부채를 빼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말이죠. 예, 기초자산
9만원 여기다 집어넣고 기초부채 4만원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여기다 집어넣고 기말 자산은 우리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뺐더니 비용이 더 커서 단기 순손실이 10만원 발생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 계산한 게 10만원이거든요. 아, 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만원 마이너스 만원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14번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그 결과 7만원이 됩니다. 마지막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의 매입 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매입 시에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매입 부대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매입 수수료, 매입 하역비, 매입 관세, 매입 할인 나왔는데 정답 4번이죠? 자, 매입 할인은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이 아닙니다. 매입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뒤에 약정에 따라서 대금을 빨리 갚아서 할인 받은 거죠. 재고자산과 관련해서요, 해당되는 부대비용은 재고자산에 더하는 거지만 이 할인은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대비용이니까 이 세 개는 플러스, 상품에다 플러스 하는 거고, 예,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거고, 매입 할인, 그 다음에 애누리, 그 다음에 반품해버린 거, 환출은 다 빼는 거죠. 따라서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